물건을 팔아가지고 좀 그랬어요? 그랬어요? 그냥 쫓아가서 콧구멍 찔러버리니까. 아이고, 이렇게 이쁜 모습,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쁘게 인사드리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. 감사하고요. 야, 여지까지 3일 동안 보였던 모습보다 오늘 마지막 보이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예쁘시고 미소가 가장 많으신 분 같아요. 진짜로 행복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행복을 좀 이어가시라고 제가 잠깐만 제 공연 잠깐 미루고 대단한 분 한 분 좀 소개할게요. 여러분들 군산항아 아시죠? 우리 천희 가수님의 군산항아. 이 군산항아를 정말 누구도 몰랐던 무명의 곡으로 무척 진짜 묻힐 뻔했던 곡이긴 하지만 이분이 이 군산항아를 정말 이렇게 일으켜 세운 게 바로 이분이십니다. 정말로 미모의 섹시 가수기도 합니다. 요즘에 잊을 거야 라고 신곡을 또 발표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또 하고 계신 분이에요. 얼굴 돼지, 몸매 돼지, 인간성 예쁘지, 마음씨 예쁘지, 정말 안 예쁜 곳이 없는 우리 여가수님이십니다.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잊을 거야 그리고 군산항아 여러분들 우리 철희 가수님이 불렀던 모습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이 불러보시는 색깔이 또 어떤 색깔이 나올까 아마 궁금하시기도 할 겁니다.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예쁘고 섹시한 우리 소나무 가수 요즘에 일명 유튜브 스타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유튜브 스타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분을 스타라 그러잖아요. 유튜브 스타 유튜브에서 소나무 가수만 쳐도 이 이쁜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쁜 가수님 마음씨 착한 가수님 우리 소나무 가수님 한번 모셔볼게요. 몇 곡만 정해 들어볼게요. 그리고 제 공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소나무 가수님 박수 한번 환영해 주세요. 지금
제가 이때까지 남의 노래만 불러했는데요. 이번에 부른 곡은 제가 가수 돼서 첫 곡으로 내는 곡 있을 거야. 불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소나무 가수님이 여기 이런 마이크를 이렇게 대중 앞에 쓰지는 하는데 1년 조금 넘었어요. 근데 쑤알락거리고 있고 잘 못하시고 근데 앵콜이라고 하니까 앵콜이라는데요. 근데 그래도 신선하지 않아요? 그죠? 너무 선수 같지 않고 약간 좀 신선한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앵콜고 뭐 신청하셨나요? 여자는 이게 목소리가 보아야 되는데 나는 어쩌다 이렇게 막걸리 다섯 통 목소리가 네. 그래도 나름 매력이 있다고 너희들이 그러긴 해. 그래도 그래도 괜찮죠? 앵콜 소원부터 청해 들어볼까요? 박수 한번 주시죠.
잠깐만 기다려요. 내가 받아올라니까. 회장님, 내가 20만 원 다 드렸는데 나도 좀 뭔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옆에서 백댄서 기가 막히게 있거든. 진짜로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? 어차피 주시는 거 받아왔어요. 자, 앵콜 소원 모두 군사랑 같은 들어가게. 내가 어떤 년인데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? 자, 군사랑 한번 더 줘요. 자, 가자 군사랑아. 우리 정말 군사랑아의 군사랑아를 띄우기 위한 무관초. 예, 고맙습니다. 공이 제일 커요. 박수 좀 치시고 배워자.
예, 박수하고 함성이 이 가수님들의 인기를 또 좌지우지하거든요. 근데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. 우리 소나무 가수님 좀 기억을 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부터 아직 떠오시마.